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기분 좋은 퇴근길 뉴스 구구뉴스 블로터 서윤입니다. 신나는 금요일의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BMW입니다. BMW 코리아가 뉴 4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의 사전 계약을 실시합니다. 뉴 4시리즈는 4시리즈의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인데요. 국내에는 쿠페 라인업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가 2월에 뉴 M440i 엑스트라이브 쿠페와 뉴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패키지는 3월 중에 판매가 시작될 계획입니다. 하반기에는 뉴 M440i 엑스트라이브 컨버터블과 그란 쿠페 모델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풀체인지 되면서 한층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BMW. 소비 여종이 활개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전기차 다 좋은데 충전소 불편해서 안 사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.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운영을 21일부터 시작합니다. 현대차가 개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설비 하이차저 총 8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배터리 잔량이 10%가 남아있을 경우 18분 이내에 최대 80%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더 편해진 전기차 충전소,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게임업계에 한바탕 폭풍이 예고됐습니다. 22일 라운드웨일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가 한국이나 미국의 소재를 둔 게임회사 또는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단위의 메가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는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던전 파이터, 던파의 넥슨과 그 외에도 NC소프트, 그라비티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역시 중국 기업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크네요.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는 어떤 소식들이 나올까 또 기대되는데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. 월요일까지 안녕!